안녕하세요. 허상밭상입니다. 산에서 직접 따온 두릅을 제가 손질을 하겠습니다. 손질을 해서 두릅 무침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산에서 쏙쏙 따와서 이렇게 나무는 없는데요. 나무 있는 거는 잘라주시고 떡잎은 떼어주세요. 여기 나무가 좀 있죠? 이런 거는 이렇게 잘라주세요. 아주 여리고 좋은데요. 살짝 데쳐서 두릅 김치처럼 무침 한번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두릅은 200g입니다. 두릅이 너무 작아서 조금만 이렇게 살짝만 넣어주시고 두릅이 연하거든요. 두릅 무침 하실 때 제가 연한 걸로만 지금 준비를 해서 이렇게 파래지면 한번 뒤집어서 파래지면 바로 건짐을 해주세요. 참기름 헹굼을 해주세요. 아주 여린 두릅이거든요. 이렇게 헹굼을 하셔서 수분을 꽉 한번 짜주세요. 이렇게 해서 제가 두릅 무침 해보겠습니다. 두릅을 이렇게 초장에서 드시고 남은 거는 여유분 있는 거는 삶아서 약간 수분 있게 냉동실에 보관하셨다가 먹을 만큼씩 이렇게 소분해서 놔뒀다가 녹여서 드시면 됩니다. 두릅 무침 해보겠습니다. 쪽파 두 대를 준비를 합니다. 요즘 쪽파가 머리가 굵으니까 머리 쪽은 송송송송 썰어주시고 당근 고명으로 조금만 넣겠습니다. 이렇게 썰어주세요. 두릅 무침을 하는데요. 된장하고 고추장하고 섞어서 무침을 하셔도 참 맛있습니다. 저는 직접 담은 막장 한 큰술 넣습니다. 마늘 반 큰술만 넣어주세요. 참기름 반 큰술 넣어주세요. 고춧가루 한 큰술 넣어주세요. 무침을 해줍니다. 쌉싸름한 맛 없게 해서 쌀 조초 반 큰술만 넣어주세요. 간은 막장 맛으로 간을 하시고 싱겁다 싶으면 액젓이나 간장 조금 넣으시면 됩니다. 약간 싱거워서 액젓 한 방울만 넣겠습니다. 당근채 파 넣어주세요. 무침이 완성이 되면 통깨 한 큰술 솔솔 뿌려주세요. 휘릭 뒤적여주시면 참두릅 무침 완성입니다. 제가 예쁘게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참두릅 막장 무침, 참두릅 무침 완성을 하였습니다. 참두릅은 데쳐놓으면 한 줌밖에 안 돼요. 그래도 향이 진하고 맛이 있잖아요. 두릅 초고추장 무침도 함께 했습니다. 두릅 보관하는 법도 같이 했습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데쳐서 냉동실에 넣어놓으셨다가 두릅 무침이나 초고추장 해서 드시면 됩니다. 허상밥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초고추장은 이렇게 사포닌이 가득한 참두릅 무침 제철에 드실 수 있으니까 제철에 많이 준비해 보세요.